행동하는 진로 여행가. 네, 안녕하세요. 직진하는 마이너스 소리입니다. 시즌2에서는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학습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는 사내대학을 통해서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를 졸업한 사례를 소개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교 시절 학생 CEO로서 김선호 군의 이야기를 영상을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도 퀴즈를 맞추신 분께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끝까지 내용을 보시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정답을 선착순으로 댓글로 달아주신 분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 제5장 특성화고 학생들의 선택.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2003년 인천기계공고에서 산학협력 취업부장을 맡았던 나는 꾸준한 비주클 활동을 통해 학교 기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천교육청 주관으로 우리 학교가 학교 기업 시범학교로 선정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2년의 시범 사업 끝에 학교 기업 스쿨 모터스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죠. 학교 기업은 학교가 주관이 되며 학교장이 CEO가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자동차학과 3학년이던 선호는 내 권유를 따라 창업동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름하여 창업동아리 클린 모터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리더로서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창업동아리의 의미를 살려 사업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선호는 창업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죠. 학생 CEO로서 사업자 등록도 했고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선호의 활동을 기특하게 여긴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400만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잣돈이 되었고요. 클린모터스 창업 동아리 학생들은 모두 선호의 리드에 잘 따라주었고 선호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금도 생겼고 동시에 자동차 사업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자동차 개통 학업에도 관심이 많아 인하공업 전문대학 자동차과에 진학했습니다. 인천기계공고 시절 학생 CEO로 활동한 경험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낮에는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야간에는 전문 지식을 배우며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배움이 깊어지며 자동차 정비 기술에 자부심이 생긴 선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자동차 정비숍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했고 원인을 찾아보니 그중 하나가 마케팅과 영업관리였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창업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에 실패가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많은 경험과 기반을 쌓기 위해 선호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해외 시장에 주력하는 중견기업으로 9개의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였죠. 이 때문에 출장이 잦아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성화고에서는 영어 수업의 분량이 적기도 하고 선호 자신이 영어보다 기술을 좋아했기에 영어에는 울렁증이 있었습니다. 미리 영어 공부 좀 해둘 걸 하고 후회했으나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죠.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선호는 정말 간절하게 영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실력이 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무리 없이 해외 출장이 가능했습니다. 캐나다, 미국, 러시아, 중동, 유럽 등을 누비며 정비하는 것을 눈여겨보다 보니 그곳의 기술자들이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고교 시절 내가 진로 상담을 하면서 호주행을 권했을 때 듣지 않는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후배들을 만나면 멋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충고하곤 한답니다. 학교에서 호주와 관련해서 자동차 정비 기술자가 필요한데 지원할 사람이 있냐고 하면 무조건 두 손을 들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덕분에 그는 이제 영어도 두렵지 않고 경험도 충분히 쌓아 해외 출장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 회사를 다시 차릴 생각입니다. 실패와 성공이 맞물린 다양한 경험이 자신을 CEO가 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학교 기업의 탄생 배경을 알아볼까요? 화면처럼 교사는 한숨을, 학생은 푸념을, 회사는 걱정을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퀴즈 문제입니다. 네, 그 당시에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있겠네요. 선호가 몸 담았던 학교 기업은 자동차 학교 기업이었습니다. 이 스쿨모터스라는 학교 기업은 이론과 실습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와 기업 경영에 자동차 정비 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직업 진로 교육인 것입니다. 자, 퀴즈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설명한 학교 기업 탄생 배경이 특성화고의 교육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교육 과정일까요? 아래 세 개 중에서 골라주시는데요. 첫 번째, 학교 기업. 두 번째, 현장 실습. 세 번째, 선취업 후 학습. 정답을 선착순으로 댓글로 달아주신 분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하여 기프트콘을 쏘겠습니다. 네, 저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댓글로 만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직진하는 마이버스 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